코리아 넘버원 유튜버 채널 웰컴 투 왔다 왔어 진행자 왔답니다. 왔다는 충청남도 공주시 태화산 자락에 있는 마곡사를 찾아갑니다. 마곡사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마곡사에 도착하게 되면 입장료를 이렇게 내셔야 됩니다. 1인당 3,000원입니다. 여기서부터 주차장이 있는데 차량을 가지고 올라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바로 앞에 마곡사에 관한 내력이 쭉 나와 있습니다. 마곡사는 일찍이 백제 무광 41년, 그러니까 서기 640년에 신라의 고성 좌장 율사가 창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신라는 선덕 요왕 9년이 되겠습니다. 마곡사는 세계 문화 유산에 등재된 사찰입니다. 마곡사라고 불리게 된 것은 이곳에 태화산 자락에서 아름다운 꽃들과 맑은 물이 있다는 의미에서 마곡사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곡사 맨 꼭대기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등산을 하기 위해서는 등산로를 이용할 수 있지만 마곡사 대웅전과 법당은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지금 왼쪽에 백범 김구 선생님이 늘 명상을 하면서 산책을 하셨다는 곳을 잠깐 보여드립니다.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고 이쪽으로 쭉 산으로 등산로를 따라서 올라가면 백범 김구 선생님의 명상길이 나옵니다. 명상길 올라가는 길 조금만 가다 보면 이렇게 금호당 약효 스님의 부도가 나옵니다. 금호당 약효 스님은 1846년에서 1928년에 생존하셨던 분으로 불화를 그린 화성이라고 합니다. 토굴암 가는 길은 영상의 후멘부에 알려드리도록 하고 지금부터 마곡사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계문화유산이라 적혀있는 곳을 지나서 다리를 지나면은 마곡사에 대한 안내가 나옵니다. 보물로는 대웅보전, 대강보전, 영산전, 해탈문, 사천왕문 등 여러 것이 있습니다. 승부로 오청석탑, 묘법, 연화경 등 여러 성보가 있습니다. 드디어 해탈문, 사천왕문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시시합니다. 한방 매길 것 같습니다. 주먹으로 그냥 치고 있네요. 빨리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해탈문을 통과하니까 바로 공사하는 곳이 나옵니다. 아마 오래된 건물들, 새로 지어야 하는 건물들을 지금 짓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잠깐 듭니다. 해탈문을 지나고 조금 있다가 다리를 또 하나 건너야 대웅전이 나옵니다. 겨울입니다. 아, 계곡이 꽁꽁 얼었습니다. 얼음이 얼어있고 눈이 내렸습니다. 이 다리를 건너면 바로 대웅전이 나오고 성보인 오청석탑이 나옵니다. 들어가기 전에 바로 오른쪽에 금종로가 나옵니다. 종과 북이 있습니다. 마곡사 하면은 상징 바로 오청석탑입니다.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무소, 금종로 그리고 공양을 하는 장소를 쭉 보고 있습니다. 관음전도 보입니다. 아, 이쪽에서 템플 스테이도 가실 수가 있습니다. 오청석탑의 모습도 잠시 보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 사람들이 많이 찾았습니다. 건물들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최소
300년 이상이 된 듯합니다. 신금당도 보입니다. 이 건물도 오래되었네요. 마곡사의 5층 석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799호입니다. 다보탑이라고도 하고 금탑이라고도 합니다. 탑 2층부 사방불이 양각이 되어 있습니다. 상륜부에는 청동으로 된 풍마가 제작이 돼서 올려져 있습니다. 쭉 보시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존의 탑들하고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라마식 고탑이라고 합니다. 원나라의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티벳의 라마를 이야기합니다. 사방불이라는 것은 동서, 남북 이 방향을 뜻하는 거죠. 모든 공간에 부처님이 계시다는 그런 표현을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사방불 양각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오청석탑은 고려시대 후기에 만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간음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고 오래된 건물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간음전 모습을 지금 보시고 계십니다. 앞에는 연화당도 있고 간음전 같이 건물이 붙어 있습니다. 이제 마곡사의 대광보전을 보시고 계십니다. 대광보전은 오청석탑 바로 뒤쪽에 있는 곳입니다. 대광보전은 공덕을 쌓으면은 그 은혜를 주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안전뱅이도 이곳을 지나가면 나올 때는 걸어서 나온다는 전설이 있을 정도입니다. 대광보전 내부를 쭉 보는데 아마 건물이 오래돼서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 듯합니다. 대광보전은 비로자나 부처님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바라보는 행태로 진리와 광명과 지혜를 상징합니다. 드디어 마곡사의 대웅전을 보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은 건물이 2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 실제 내부에 들어가면은 단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웅보전은 여기서 대웅전 내에 있는 4개의 기둥을 안고 돌면은 아들을 낳는다는 그런 설화가 있습니다. 아, 이런저런 설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웅보전 내부는 석가모니 불을 중심으로 해서 아미타불과 약사 여래불이 양쪽에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상징하는 삼세불을 상징합니다. 지금 보시고 계십니다. 대웅보전은 보물 801호로 지정이 되어 있고 1785년에서 88년까지 중수를 하였습니다. 대웅보전의 모습입니다. 정면에서 본 모습이고 옆면 측면에서 대웅보전을 보시면 지금처럼 2층으로 된 구조입니다. 그런데 실제는 단층입니다. 대웅보전 왼편으로 보시면은 백금 김구 선생님의 산책길이 있고 바로 이 겨울에도 계곡. 물이 졸졸 흐르면서 계곡에 얼음이 얼어서 있습니다. 공공은 계곡에 물살이 강렬해 보입니다. 태화산 간센보살상입니다. 마곡사와 백금 김구 선생과의 이야기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이 이곳 마곡사에서 손님으로
기거를 하게 됩니다. 하운당이라는 스님의 은사로 모시면서 법명은 원종으로 받았습니다. 백범당에서 기거를 하시면서 명상하고 산책했던 길이 나옵니다. 바로 백범 솔바람 명상길입니다. 김구 선생님은 독립운동을 하시고 해방 이후에는 좌와 우와 합하여 하나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셨던 분이십니다. 이곳에서 스님으로 계셨던 듯합니다. 향양으로 이곳에 기념식수를 하셨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의 헌적이 있는 곳입니다. 바로 옆에 응진전도 보입니다. 백범당과 오른쪽으로 대광보전과 뒤쪽으로 대웅전 그리고 마곡사의 상징 오총 석탑이 앞으로 보입니다.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마곡사 대한민국 불교의 상징입니다. 다른 사찰에서는 볼 수 없는 라마교의 헌적을 오총석탑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맹부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 뒤쪽에는 상신각이 있고요. 맹부전은 생과사의 명확한 구분을 해주는 곳입니다. 죽은 자가 가는 길을 이야기해 주는 곳이죠. 저 뒤쪽 산으로 조금 올라가면 저 뒤쪽에 보이는 것이 군왕대 가는 길이고 산신각이 있습니다. 맹부전 내부를 보고 있습니다. 살다가 누구나 사의 길을 가게 됩니다. 이곳은 스님들이 기거하시는 곳입니다. 영산전과 매화당을 보고 있습니다. 오른쪽이 매화당이고 정면에 있던 건물이 바로 영산전입니다. 영산전은 마곡사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입니다. 1650년에 중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각순 대사가 중수를 하였습니다. 고려 때 만든 목불 칠구도 있고 세조의 친필 방서도 있는 곳입니다. 영산전이라고 되어 있는 저 현판도 세조가 적은 방서라고 합니다. 영산전에는 다른 사찰과는 달리 석가모니 이전의 과거 칠불이 있는 곳입니다. 오늘은 충청남도 공주시 태화산 자락에 있는 마곡사를 들렸습니다. 마곡사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사찰입니다. 이곳은 백제무왕 41년 서기 640년에 신라의 고성 자장율사가 창건한 사찰입니다. 마곡사의 상징 오총석탑은 고려 후기에 만들어진 탑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탑의 형태가 원나라의 라마교를 본따서 만든 사찰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런 듯합니다. 뿐만 아니라 탑의 생김새도 기존의 우리나라의 사찰에서 보았던 탑의 형태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오르고 있는 곳은 백범 김구 선생께서 산책길과 명상길로 삼았던 토구람 가는 길입니다. 쭉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공주시 태화산 자락에 있는 마곡산.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아름다운 사찰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